안녕하세요, 에스더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요 바세린으로 틴트 립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안 쓰는 립스틱이랑 바세린이랑 섞어서 아주 간단한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그런 틴트 립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준비물은 아주 간단한데요. 일단 요 바세린이 있어야 되겠고, 그 다음에 바세린 립밤을 담을 통, 그리고 안 쓰는 립스틱, 그리고 드라이기가 있어야 돼요. 저는 이 통 3개에 다이소에서 1,0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. 이 바세린은 다이소에서 3,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. 네, 이거 뭐 다이소에 가면 있는 제품들이고, 이거는 제가 옛날에 쓰다가 좀 꾸덕꾸덕해져서 잘 안 쓰게 되는 여기 이렇게 뚜껑에 이렇게 있어갖고 잘 못 쓰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다이소에서 산 공병을 깨끗하게 씻고, 그 다음에 바세린을 열어서 스파츌러로 떠서 덜어주세요. 이게 녹으면 내용물이 녹으면서 넘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막 많이 담지는 말라고 인터넷에서 나와있더라고요. 전 한 이 정도만 담아줄게요. 바세린을 다 넣었으면 같이 녹여줄 이 립스틱을 넣어줄게요. 얼마나 넣을까? 저는 좀 색깔을, 진한 색깔을 하고 싶어서 좀 많이 넣고 싶은데. 바세린으로 립밤을 만들었는데요. 저는 좀 연한 립밤보다 좀 발랐을 때 색깔이 있는 립밤이 좋아서 이렇게 좀 색을 진하게 만들었어요. 원래는 이걸 이렇게 녹이고 냉장고에 한 10분 정도 두면 딱딱하게 굳는다고 했는데, 저는 지금 방이 추워서 가만히 그냥 냅뒀는데도 되게 잘 굳었어요. 이렇게 제가 립밤을 3개를 만들고도 바세린이 지금 반통도 안 썼거든요. 거의 진짜 한 3분의 1도 안 쓴 것 같아요. 립밤을 3개나 만들었는데요. 립밤 하나는 바세린을 좀 많이 넣고, 중간, 그리고 이거는 립스틱을 많이 넣은 건데 색깔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저는 그냥 투명색보다는 좀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좀 립스틱을 강하게 넣었는데요. 한번 색깔이 어떤지 보겠습니다. 바세린을 가장 많이 넣은 거, 여기는 중간, 여기는 이제 립스틱을 많이 넣은 제품인데, 여기는 확실하게 더 발색이 진한데 이거 두 개는 차이점을 잘 못 느끼겠어요. 그래도 제가 원하는 색깔이 나온 것 같아요.